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경미, 윤영빈입니다. 부부입니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 때는 제가 진짜 너무 잘 몰라서 극단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늦둥이, 우리 늦둥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때는 저희 그 장모님 찬스. 네, 장모님 찬스를 쓰는데 친정 엄마도 조금 연세도 있고 하니까 맡기기가 좀 미안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가볼까? 네. 아이,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재밌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또 즐겁게 여기 보시면 뭐 놀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놀이기구들이 그런 놀이기구들을 갖고 함께 놀 수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정말 멋진 공간이 그러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네. 엄마하고 자녀분들입니다. 아, 엄마들이세요? 뭐 이렇게 두세 분이 모여서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거기에 엄마들이 같이 참여하는 품앗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아이들의 사회성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죠. 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오늘 한국사를 준비해서 네. 색칠도 해보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와. 그러면 이런 거는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짜가지고 오세요? 네네네. 저희가 뭐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달마다 다 프로그램을 정해서 새롭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그럼 어머님들이 다 준비해서 다 잡았어요. 명쾌하다. 여기 품앗이 프로그램에서 네. 지원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물건을 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줘요? 네네네네. 너무 좋아요. 아, 이 집은 또 뭐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네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있으면 진짜 전쟁이겠어요. 저 혼자 넷을 못 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봐주시고 근데 한 곳에 되게 지루하지 않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둘째는 여기 오면 뭐가 제일 재밌어요? 공놀이. 공놀이? 여기 막 뛰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실내인데 실내 활동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이라 굉장히 좋아요. 야외도 사실은 지금 뭐 미세먼지 네네. 뭐 이런 것 좀 나가기가 좀 그런데. 아니 근데 우리 장남은 체격이 왜 이렇게 좋아요? 뭐 운동해요? 디스킥복싱. 어? 디스킥복싱? 네, 얼마 안 됐어요. 디스킥복싱 한다고? 잘못 왔다. 축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 왜 하필이라고? 미안해. 그럼 어떻게 오늘 여보가 품앗이 하는 느낌으로 복싱하는 거 좀 알려주는 건 어때요? 그래 한번 살짝 어때? 배워볼래? 네.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자, 손 앞으로 이렇게 올리세요. 오, 좋아요. 자, 이 상태로 앞으로 콩, 뛰고 샷! 하! 뒤로 뛰고 콩! 앞으로 뛰고 콩! 잘하네. 뒤로 뛰고 콩! 선생님이 잽! 하면 그때 앞으로 손을 쭉 뻗는 거 알았죠? 시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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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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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야. 좋았어. 자, 이제 바로 실전이야. 저기 자. 선생님 너무 지치신 것 같은데. 아, 힘든, 힘든데. 잼 몇 번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간만에 이렇게 운동하니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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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왜 이렇게 세니? 시작! 점프! 얘 너무 센데? 왜 이렇게 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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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휴, 얘들 왜 이렇게 잘해? 가르쳐주신 윤영빈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예. 예. 아유. 괜찮아요? 이제 갑시다. 아, 갑시다. 예.
자녀나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 관대하다. 매우 그렇다. 이 양반은 뭐든 다 오케이거든요. 다 했습니다. 아, 다 하셨어요. 일단 주세요. 양육태도 그래프 모양이 약간 다르죠? 네. 이거는 조금 양육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윤영빈 선생님은 자녀를 되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보호하고 칭찬을 자주 해주고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주는 거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렇네요. 네,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쑥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관용적이라고 나온 거죠. 엄격성이라 할까? 에이,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약하게 나오셨어요. 대박. 평균보다 제가, 많이 약하게 나오셨어요. 제가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되도록이면 좀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 하게 해주자. 무조건 허용해준다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디귿자 교육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다정하게,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게. 네, 이게 디귿자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우리 정 선생님은 문제가 많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나름대로 균형이 잡혀 있는데 두 번 잘해주고 한 번 맞아요. 정확해요. 아빠하고는 다르게 아닌 건 아니야. 예, 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주 좋은 양육태도로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네, 하나 있다. 네. 좀 신나게 놀아주고 신체 놀이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낮은 걸로 나온다. 맞아요. 네. 우리가 전혀 뭐 어떤 지식이 없을 때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요만한 거지만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요즘 같은 때 더더욱 제일 안 돼 보일 때가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게임 같은 거 할 때 여기 오면은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외롭거든요. 우리 동네 놀이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네요 이게. 그러네. 주는 엄마도 기쁘고 그러니까 부모도 기쁘고 선물을 받는 아이들도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간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뛰어놀고. 네.